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하하. 어린이 축제 12회가 됐네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2022년 오늘 어린이 날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월 5일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또한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우리 혜성교회와 그리고 또한 성북구청과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잔디구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더니 어디서 이렇게 쏟아 나왔는지 아이들 엄청납니다. 오늘 아빠들이 고생입니다. 엄마들이 고생이고. 자,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자유롭게 놀아, 자유롭게. 이게 뭐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없어요. 다들 얼마나 구석구석에 이 부스들이 준비가 돼서 저 보세요. 애들하고 놀고 사진도 하나씩 찍고 돌아다니는 공도 가지고 혼자 다니고. 아이고, 이거 공룡을 가지고 막 난리 났네. 우리들 세상, 오늘 벌써 이제 중반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저렇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경신중고등학교 오르막길을 올라서 오면은, 자, 여기 스카이댄스가 막 미친 듯이 우리를 맞이하지요. 경신중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오늘 접수처에서 자 3층을 봤나 봅니다. 4층을 봤나 봅니다. 4층. 이야, 이 3층, 2층, 1층 지하에도 많은 다채로운 순서가 있네요. 예림체육관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미니 레고입니다. 레고들이 참 많네요. 그리고 토네이도 그리고 그네 빙글그늘 그리고 미니 범퍼카 RC카도 있고 RC카도 있고 미니 스킷도 있네요. 여기는 1층에 있는 예람 체육관입니다. 뭔가요? 스킷이네요. 스킷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재밌겠네요. 만들어. 자, 이렇게 스킷이 준비되어있고, 이야, 여기 안전봉도 너무 예쁘게 준비됐네요. 자, 스태프들이 열심히 또 봉사해주고 있고, 아이들이 정신 팔렸네요. 자기 차에.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큰 차네요. 야, 어떻게 조정하나요? 야, 여기 좀 더 큰 차입니다. 저기로 올라가야 되네요. 자, 저 언덕까지 잘 올라가나요, 누가? 1번 1등으로 갑니다. 1번이 누구야? 넘어졌네요. 여기는 오라 여기도 RC카가 막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네. 지금 돌아가는 RC카. 아이고, 우리 아빠들 오늘 고생입니다. 범퍼카입니다, 범퍼카. 잘 타네요. 뱅글뱅글. 아이고, 잘 탄다. 이 차가 왜 이렇게 끌어요, 왜? 밀어. 나도 카레이서. 이 범퍼카.
토네이도 그네와 더블 그네입니다. 와, 멋지게 타네요. 자, 밀어주는 신세도 고생이에요. 와, 아이들이. 바이킹을 못하는 애들, 이걸 타. 이건 뭐예요? 토네이도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겠네요. 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자, 저기 앉구나. 토네이도 위에는, 아하, 이렇게 앉고. 넘어갈까봐 우리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으시네. 아이고, 오늘. 아, 오늘 힘드시겠는데. 오늘 이거 뭐 종일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토네이도도 돌아갑니다. 이야. 오늘 우리 토네이도 선생님 힘드시겠는데. 파이팅! 자, 빵빵한 걸로 해서 고리가 확실해. 세상 오늘 행사 접수대입니다. 접수대에 왔고 여기는 지금 페이스페이스 유튜브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체험 12시부터는 난타 공연 유튜브 체험,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사진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진관. 아, 가족사진관 어떻게 생겼을까요?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먹거리 존. 여기는 먹거리 존입니다. 순대도 있네요. 행사 초반이라서 맛있는 순대도 있습니다. 자, 먹거리. 자, 이벤트의 황제 순대입니다. 순대, 잘 익혀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장님? 예, 푸드코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 이 트럭은 예쁘네요. 자, 여기는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좋아요. 자, 커피도 먹고. 여기 다꼬야끼입니까? 자, 아, 소떡소떡 소세지네요. 소떡소떡 소세지입니다. 오, 맛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카페네요. 어, 다꼬야끼가 여기 있네요. 예, 아우, 맛있는 다꼬야끼. 예. 그리고 회오리 감자도 있네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그리고, 와, 추로스가 있네요. 추로스. 예, 아유, 맛있겠어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많이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입니다. 어, 닭꼬치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냄새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아유, 맛있게 이렇게 됐네요. 예. 아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펌프카로 바뀌었어요. 펌프카. 그리고 바이킹 타고, 에어바스 타고, 그리고 어,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잔디 공장에서 여러 가지 놀면서 오블슈트 하고 지금 시간이 잘 해놨네. 그리고 여기는 스카이 방방 키즈라이더, 그리고 기차 미니, 그리고 바이킹, 그리고 여기는 또 에어바운스가 있죠. 이야,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린이 축제. 음식은 쿠폰을 여기에 구매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먹거리 마당에. 자, 놀이기구는 자 무료지만 먹거리는 이렇게, 그리고 음료는 하나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의료본부입니다.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인형 뽑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와, 재밌죠. 오늘 좀 왼쪽 반대로 갔다 뽑을 수 있을까요? 자, 아하, 아쉽네요. 아쉽네요. 하나 뽑는 걸 가보고 싶은데, 아, 저렇게 체크를 받는군요. 자,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를 받습니다. 아, 아는 친구들 인형 뽑았으면 좋겠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솜사탕을 맛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범퍼카입니다. 범퍼카 좀 세게 빵빵 부딪혀야 되는데 아주 살살. 범퍼카 옆에는 바이킹이 있는데, 아하, 역시 바이킹이 줄이 제일 기네요. 자, 신나게 신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킹에서 아이들 타고 나면 또 막 달려가는 것이 오늘 에어바운스입니다. 에어바운스도 오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 작은 에어바운스가 아니라 큰 에어바운스다 보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내려오는 모습 한번 볼까요? 와! 와! 자, 드디어 망치에 우리 손님이 왔습니다. 오늘 얼마까지 치는지. 이렇게 한 번씩 쳐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자, 오늘 점수. 오늘 673점. 오, 좋습니다. 아빠 한번 해볼. 오늘 신기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록.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와! 우와! 몇 점입니까? 744점. 아, 집에 갈 때 확인할게요. 집에 갈 때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잔디구장으로 들어갑니다. 무지개. 오, 그래요.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솜사탕. 오랜 투르구나. 어린이날 많이 먹어요. 오빠하고 같이 다녀. 자, 여기 포토존 아치가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공룡도 두 마리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여기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많네요. 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버블슈트도 많아서 걸고 있네요. 모든 게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각자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준비하면서 죽이는 활 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자, 공굴리기 또 저기 하고도 있네. 그렇죠. 근데 너무 딱딱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놀면 됩니다. 오전 아침 이런 시간이라서 아직 많은 아이들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벌써부터 일찍 와서 행복하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아하. 자, 재밌네요. 부딪혀? 가서 봐, 부딪혀? 네, 아우,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재밌어? 저기는 풋살장 또 있네요. 잔디부장이 주는 이러면 이런 거죠. 자유롭게. 여기는 폭신폭신합니다. 잔디도 너무 잘 자라났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야, 공을 자동으로 발사시켜주네. 오, 공이 저렇게 날아가는 거야. 오, 볼. 야, 뭐야, 아, 바로. 야, 이거 자동 발사 이거 멋지네요. 야, 이거 사람이 던져주면 힘든데. 징징징. 자동으로 넘기네. 어? 야, 간다. 간다, 야! 와! 한 번 더! 잘 쳐라! 야! 바운드! 이 좀 약한 것 같아. 더. 아, 일정하지 않아. 그렇지. 우와! 우와, 잘했다. 최고! 잔디구장 옆쪽에는 좀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어이구, 애들이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다쳐요. 조심. 자, 여기 아빠가 들어가서 또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자. 어우, 히어로들이 다 모였네요. 자, 이렇게 경신중고등학교, 여기는 중학교 후문입니다. 후문에서는 아이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있죠. 자,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해서 많이 정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안쪽까지는 어린아이들이 못 찾아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 보통 발목이 잡혀있죠. 아이들 두 명이 타고 있네요. 이제 또 두 명이 왔습니다. 자, 기차 드디어 왔습니다. 기차 드디어 손님이 왔습니다. 자, 재밌는 기차가 서서히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칙칙폭포! 자, 아이고, 예쁘게 잘 타네. 자, 안전벨트도 매주시고. 자, 출발합니다. 요즘은 리모컨으로 다닙니다. 오, 떴다 비행기 돌아갑니다. 아. 여기 뭐요? 접수처는 언더우드 기념관 낚시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몇 마리 잡았어요? 집중. 오호, 잘 잡았네요. 자, 고기 한번 잡아봅시다. 고기 한번 잡아봅시다. 제발 한 마리만 좀 잡아봅시다. 뭐합니까? 이거 아저씨. 아저씨 뭐예요? 오, 잡았다. 한 마리! 이준형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한 마리 잡기 힘드네. 그렇지. 멋있어. 자. 네 마리, 오케이. 그래, 잘했어. 안 불러라. 불러, 불러봐. 후, 안 불러줘. 뭐야, 바꿔달라 그래. 뭐야. 소리가 안 나네. 소리 안 나요. 바꿔달라 그래. 자, 해봐. 오, 바꿨어.
그거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들이 서서히 좀 몰려 들어옵니다. 저 앞에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자, 이제 애들이 들어옵니다. 이 뒤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어우, 바이킹도 줄이 이렇게 많네요. 아직 기차가 아주 많이 오토하고 있는데, 차 탈 것 같습니다. 자, 기차도 이제 만석입니다. 줄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네요. 아직 기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곧 들어오겠습니다. 놀이방에서 애들이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막 몰려다니네, 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애들이 와서는 거예요. 여기도 줄을 서고. 애들이 순식간에 많아졌습니다. 자유롭게 놀아요. 아유, 아이들이 너무 잘 탑니다. 우와, 이거 너무 큰 애가 탄다, 이거.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오전에 눈물이 했다. 나뭇가지에 한번 나와보려고. 난리야. 우와, 어른이, 어른이. 와, 신난다. 바이킹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와, 바이킹도 열심히 타고, 그리고 기차도 이제 사람들 많이 와서. 자, 애들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이 배호반사 재는 게 많네. 줄이 제일 길어, 저까지. 야, 그리고 바이킹. 오늘 이렇게 큰 행사가 드문데, CTS에서도 와가지고 촬영하고. 자,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자, 빠진 곳이 없는지. 오늘 뭐든 줄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물슈트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줄 서는 사람들이 바로